어서 옵니다. 오늘의 메뉴는 김치찜 땡초구이 쌀밥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통곡. 오, 너무 크다. 살코기. 와, 적당히 맵네요. 됩니다. 와, 매운 거 맵네. 매운 거 엄청 맵네. 다음 좀 식감 있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, 나는 아예 입에서 녹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반 정도, 그 정도 찌시면 돼요. 압력밥솥에 찌는 게 제일 좋아요. 이거 내김치 맛있다 그러니까 또 뭐라 할 것 같은데, 진짜 저희 묵은지는 그냥 물만 넣고 끓여도 맛있어요. 사태 너무 맛있어. 사태 예술이야. 다음에는 사태만 넣고 해봐야겠다.
김치찜집 해도 되겠는데. 고추 맵다. 고추가 매운 거 상당히 맵네요. 아까 먹은 게 안 매운 거였구나. 많이 맵네. 국물이 아주 새콤하니 예술이야. 밥은 딱 2인분 했는데 아, 반 숟갈 모자라. 여기다 딱 남은 거 비벼 먹으면 딱인데. 김가루 넣고 반 숟갈이 좀 아쉽는데. 아쉬울 때 젓가락 딱 내려놔야 돼요. 오늘 아주 맛있게 잘 먹고 합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 뿅!